자, 두 번째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살펴드리겠습니다. 러브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자, 이 종목 KT알파 가지고 계시네요. 오늘장에 KT알파 정말 무서운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 효과가 반영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6,780원이에요. 그런데 매수하신 가격이 1,700원입니다. 비중은 그나마 5% 많진 않으신데 가격이 굉장히 높네요. 자, 목표가와 대응 부탁드려요 라는 건데, 자, 이렇게 많이 올라왔음에도 6,780원. 아, 이거 목표 매수가까지가 거리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어떻게 봐야 될지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김민주 전문가와 함께 지금 이 퍼즐을 풀어보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KT알파입니다. 아, 오늘 상한가가 터졌는데 아직 7,000원이 안 됩니다. 아, 그런데 매수 가격이 1,700원, 5%. 목표 주가 어디까지 볼 수 있겠습니까? 매수가 갈까요? 네, 좀 뭐 어려운 질문을 주신 것 같긴 한데, 네네. 다른 이제 영상 콘텐츠 업체들과는 좀 사정이 틀려요. 네네. 확실한 거는 이거 지금 보고 계신 거 한번 잡아주시죠. 여기 위주역 지표들입니다. 예예. 여기 보시게 되면 연간에 보시게 되면 계속 적자였죠. 특히나 작년에 적자 폭이 엄청 컸죠. 네. 근데 올해 이제 좋아진다는 쪽이거든요. 해가 갈수록 올해는 최악이고, 네. 네, 후년부터 좋아진다는 쪽이고. 그다음 뭐 삼화네트웍스 좀 보시죠. 삼화네트웍스가 올해 좀 괜찮네요. 네. KT알파, KT알파도 좀 보시죠. 그래도 여기는 적자가 한 번도 없었네요. 해마다 아무래도 KT 계열이니까. 네. 그리고 올해 이제 실적을 이제 분기 실적을 봐야 될 것 같은데 1분기에 실적을 잘 썼어요. 영업이익을 이제 62억을 찍었기 때문에 전년 동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최대 실적이거든요. 네. 그때 8억 찍었으니까 거의 뭐 8배를 찍었죠. 네. 분명히 좋은 거는 사실입니다. 일단 실적 부분이 개선이 됐으니까. 근데 영상 콘텐츠 종목들이 시장의 재평가를 받았던 시점을 생각해보면 2020년도인 거부터이거든요. 네. 뭐 그때 뭐 지리산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네. 주가는 잘 갔어요. 뭐 위주익 스튜어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잘 갔는데, 오늘 뭐 이상한 변호사 우병우 시청률을 네, 보니까 9%더라고요. 네. 그렇게까지 올랐습니까? 네, 엄청 높더라고요. 와. 요즘에 시청률 9%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도 지상파가 아니기 때문에 9% 엄청난 거거든요. 네, 엄청난 거죠. 이제 우리 시청자님 알고 계시다시피 지상파가 아닙니다. 지상파가 아닌데 9%인데, 거기다가 뭐 오징어 게임이 지금 미국의 무슨 에이미상 예. 후보에 올랐다는 또 이런 또 뉴스플로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뉴스플로우 바람도 타고 거기다가 이 이제 시청률이 9%가 가니까 흥행 기대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오징어 게임 그때 다 보셨거든요. 그렇죠. 재밌다. 이제 이상한 변호사 뭐 우영우, 예, 우영우 이것도 이제 9%씩 가니까 다 보겠구나 이런 네. 느낌으로 오늘 상한가에 직행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기준으로 뭐 8배 가까이 개선이 되니까. 네. 근데 바람은 좀 탈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9% 시청률은 진짜 엄청 무서운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일도 제가 봤을 때 추세를 좀 이어갈 것 같고. 자, 이런 거는 뭐 기술적인 접근보다는 뉴스플로우와 모멘텀, 시청률, 그리고 오늘 거래량 이렇게 좀 포함해서 하는 게 좋겠죠. 일단 첫 번째 실적은 개선치가 좀 좋아지는 측면이기 때문에 2분기에도 흑자는 쓸 것 같고요. 네. 제 생각에. 지금까지 한 번도 연간에 적자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많이 떨어졌던 주가는 밸류에이션 조정을 받았는데 때마침 모멘텀, 변호사 우영우가 히트를 치고 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관전 포인트입니다. 시청률이 떨어지면 안 되죠. 아, 그렇죠. 어쩔 수 없습니다. 영상 콘텐츠는. 그때 시청자분들 기억나시겠지만 지리산 개봉하기 전에 기대감 장난 아니었습니다. 맞아요. 주가 야, 뭐 대작 나온다 하면서 대작이라면서 주가 엄청나게 갔거든요. 예. 개봉하자마자 바로 폭락했어요. 에이. 이 CG가 엉망진창이다.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때. 그때 전지현 배우랑 주지훈 정말 거대 대배우를 데리고 왔는데 CG가 엉망이라는 둥. 그러니까 이거는 영상 콘텐츠의 맹점이라고 좀 볼 수밖에 없어요. 뚜껑을 열었는데 재미없다 이러면 어쩔 수 없고요. 네. 오징어 게임이 재밌을 거란 생각 아무도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야 했는데 히트 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우영우 변호사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청률로 답변하고 있으니까 주가는 좀 더 갈 것 같고요. 단지 시청자님의 이제 비중이 얼마 되진 않은 것 같은데 네. 부담은 좀 없는데 제 생각에 만 원까지는 좀 무리일 것 같고. 예, 담보금이 어느 정도 운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5%니까 그냥 놔두신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떨어지든가 말든가 놔두고 다른 쪽으로 공략을 해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창출하신 것 같거든요. 잘하셨고
지금은 한번 노려보시죠. 저는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때 그냥 5% 정도 더 조금 물타기를 해가지고 단가를 좀 낮춘 다음에 내일도 이제 급하게 타시지 마시고 네. 내일 쫓아가면 절대 안 됩니다. 한 6,000원까지 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 약간 밀렸을 때 물을 타가지고 그러면 단가가 한 8,000원 정도 올 것 같거든요. 예. 저는 그때 탈출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16부작이더라고요, 지금. 네. 16부작인데, 모르겠어요. 시청률이 정말 고공행진해가지고 12%, 13%까지 나온다 그러면 갈 것 같거든요. 아직 절반이 안 됐기 때문에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알 순 없죠. 시청률에 관해서 이제 전문가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좀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일 약간 밀리면 5% 정도 물을 타가지고, 8,000원 정도 그럼 단가가 되실 것 같거든요. 그때 그 추가 물량 5%는 탁 빼버리고 그럼 이제 단가는 낮췄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16부작까지 흘러가는 걸 좀 보면서 어느 정도 적정선 제가 봤을 때 많이 가면 9,000원에서 10,000원 레인지 범위 사이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 위로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매물대가 네. 10,000원에서 11,000원에 지금 30%대가 매물대가 쌓였어요. 네. 여기는 좀 뚫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 뚫는 동안 16부작 끝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5% 추가 매수 내일 레인지 범위는 6,000원에서 6,300원 사이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 추가 매수 하시고 단가 낮춘 다음에 8,000원 오면 5% 추가 물량은 바로 철수. 최종 목표가는 9,000원으로 잡고 매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KT 알파 살펴드렸습니다. 이 콘텐츠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죠, 요즘에. 우영 효과. 그래서 일단은 기세는 조금 더 탈 것 같긴 합니다만 지금 일단 6,000원이나 6,300원 요 사이까지 조금 더 밀릴 가능성도 있죠. 그때 추가 매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때 5% 정도 더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 낮춰놓으시고 그 이후에 8,000원대 정도 되면 조금 더 덜어내시고 최종적으로 9,000원 정도까지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러버님의 종목 KT 알파 살펴드렸습니다.